아프리카 흑인들의 가난하고 비참한 삶의 이유를 나는 이곳 아파르트헤이트 박물관에서 찾을 수 있었다. 이 박물관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행해진 인종차별의 기록이 남아있다. 입구에서부터 백인과 흑인을 나누어 출입시키는데 이는 인종 차별을 미리 경험시키기 위함이다. 백인도 흑인도 아닌 또 다른 인종인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잠시 갈등했다. 흑인 출입구를 들어섰다. 나의 시선을 끈 것은 천장에 걸려있던 경고문들이었다. 그들이 어떻게 차별받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. 그리고 인종분리, 인종차별의 수단으로 사용된 흑인들의 신분증이 전시돼 있었다. 흑인이란 사실만으로 그들은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. 또 다른 한편에는 백인들의 신분증이 전시돼 있었다. 백인이란 신분만으로 그들은 특권을 누리며 선택받은 삶을 살았다. 박물관 안에는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투쟁한 만델라의 전시관이 있다. 만델라가 사용했던 물건들이 전시돼 있다. 노예의 삶을 산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헌신해온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. 차별받는 흑인들의 희망이었던 만델라는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주었다. 밖으로 나오니 사람의 뒷모습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다.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?
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뒷모습을 지나 그들의 앞을 보니 비로소 피부색이 눈에 들어왔다.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.